안녕하세요, 동행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만의 손글씨로 예쁜 무드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나를 위로하는 글귀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준비물들만 있으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읽고 있는 캘리그라피 소품 만들기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 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USB형 미니 조명이 필요하고요. 제가 준비한 펜은 제노 스폰지형 붓펜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피그마 라이너 펜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일회용 커피컵, 그리고 송곳, 물감을 준비해 주시면 돼요. 각자 예쁜 글귀를 정해서 글씨를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그냥 일반 종이가 아니고 컵이 둥글해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써주셔야 돼요. 글의 구도와 글씨의 강약을 조절해 주시고요. 필압 조절이 좀 어려운 스폰지형이라서 다 쓰고 나서 저는 조금 덧칠을 해서 강약 조절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수고했어 사랑스러운 그대라는 문구로 적어줬고요. 얇은 라이너 펜으로 간단한 손그림 같은 것도 그려주셔도 돼요. 저는 웃는 얼굴에 주근깨를 그린 얼굴 표정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밤에 키는 거의 무드등이라서 꽃갈 모자를 쓴 달님이랑 그리고 별 모양도 같이 그려줬습니다. 어려운 그림이 아니고 간단한 그냥 문구 정도로만 넣어주시면 되니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각자 그려진 그림에 알맞게 색칠을 해주시면 되는데 물감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계신 색연필로도 색칠해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쿠레타케 워터브러쉬와 문교 고체 물감을 사용했습니다. 조명을 비출 때에는 예쁜 파스텔 계통의 그 색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고 나면 약간 진한 색감으로 그라데이션을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수채화 전용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스며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마르고 나니까 예뻤어요. 일단 첫 번째 게 마를 동안에 저는 두 번째 거를 하나 더 만들어 봤어요. 어차피 조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몇 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는 문구는 언제나 응원할게 우주를 닮은 그대라는 문구로 적어봤습니다. 보랏빛 느낌이 나는 하트랑 그리고 우주를 닮은이라는 문구에서 우주를 옆에다 그려봤어요. 우주를 그릴 때에는 그냥 조그만한 동그라미를 물만 묻혀주시면 돼요. 물감을 묻히지 않은 채로 일단 물만 베이스로 깔아주신 후에 파란색 물감으로 퍼뜨려 주시면 수채화 기법으로 해서 약간 우주의 신비감을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종이컵 재질이다 보니까 수채화지에 했던 느낌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우주 느낌이 나더라고요. 신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파란색이 마르기 전에 물감, 보라색깔 물감으로 톡톡 찍어 주시면 이렇게 약간 우주 같은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다 마르고 나면 젤리롤 흰색 펜으로 약간 행성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점을 콕콕콕콕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약간 우주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림까지 추가로 됐고요. 이렇게 글씨랑 그림까지 다 넣으시고 나면 송곳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시면 돼요. 영상상에 저는 구멍이 조금 커서 다 만들고 나니까 그 얇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게 훨씬 더 빛이 새서 예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미니 조명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무드등에 종이컵을 꽂아주시면 약간 잔잔하고 주황불빛이 나는 무드등으로 완성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무드등으로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